036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나이스정보통신입니다. 나이스정보통신, 은는 동사는 1988년 5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4월 3일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2016년 7월 15일 PG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나이스 페이먼츠를 신규 설립하여 자회사로 두게 됨. 동사는 신용카드를 비롯한 지불 결제 수단의 거래 승인 대행 서비스 사업 및 이를 위한 단말기의 판매와 임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주요 종속회사인 나이스 페이먼츠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 PG 서비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카드 거래 승인 대행 서비스 사업과 전자지불 결제 대행 PG 서비스 사업 및 관련 단말기의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음. 대시기 구축된 전국적인 가맹점 인프라 보유로 지불 결제 시장 내 안정적인 점유율 확보 등 선두 업체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 대시 오프라인 중심에서 모바일 결제까지 사업 영역 확대, 또한 다양한 결제 플랫폼의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구축 등 경쟁력 확보 중 재무 대시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에 따른 PG 거래액 증가, 종속기업 나이스 페이먼트의 JT넷 흡수 합병, OK포스 연결 편입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소비 심리 위축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건당 거래금액 증가, 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세금 환급 부문의 성장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21일 기준 개장 전 나이스 정보통신의 시가 총액은 238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76위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의 상장 주식 수는 1000만 주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의 퍼은 6.2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5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6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2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1배, 33,7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7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50이며 목표 주가는 3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67번지억 원, 468억 원, 48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0번지억 원, 396억 원, 402억 원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97.04% 쌓인이고 유보율은 6,239.8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0.23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23,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8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3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의 종가는 23,800원이며 주가가 나이스 정보통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